문제는 내가 그 주식에 넣은 돈이 나라를 폭락하고 있었던 거지. 오 마이. 갑자기? 어. 지금 장이 좀 장이 좀 안 좋긴 해. 많이 안 좋아. 어떻게? 그래서 근데 나는 집을 거의 다 걱정이 없었어. 왜냐면 집이 안 될 거니까. 아,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. 어. 왜냐면 난 오빠를 넣으면서도 내 오빠가 될 일이 없다 생각했어. 왜냐면 마켓이 아, 그래. 어. 이러니까. 그래서 왜냐면 내가 무슨 뭐 조그만하게 막 그 asking price를 넣어봤자 안 되고 asking price에서 몇천 불 올려봤자 안 되고 몇만 불 올려봤자 안 되는데 그래서 난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된 거야. 난 주식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멘붕인 거야. 스트레스가 짜증나게. 내 운명의 집이라 생각했던 그 집이 탕하고 다시 주식으로 돌아간다. 돌아간 다음에 탱크하고 아씨 갑자기 집이 돼가지고 계획이 나와. 아 집이 왜 됐지? 특이하네. 지금? 계속 안 되다가 그리고 약간 왜 안 설레지? 너무 이해가 안 가. 장이 너무 안 좋아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이 대금을 다 치울 수 있는 내가